야, 오늘은 더 충격적인 세대 차이 월드컵 총 42명의 후보 중에 무작위 3위로 2명이 대결을 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7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세대 차이가 뭐 나겠습니까? 허허허. 마음 많은 20살인 것을 허허허허허. 해볼까요? 짜라란. 이거 이걸 왜 몰라?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PMP라고 PMP 아세요, 여러분? PMP, DMB 아닙니다. PMP요, PMP. 이제 PMP라고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TV도 보고 막 유튜브도 보고 막 그렇잖아요. 아, TNT 아닙니다. 폭발 안 해요. PMP입니다. PMP. 옛날에는 그 핸드폰으로 그런 게안 돼가지고 이제 MP3 이제 음악 듣는 기계가 따로 있고 이제 PMP 동영상 보는 기계가 따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기계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세대 때는 PMP로 이제 인강 같은 거를 봤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PMP로 이제 인강을 보고 막 그랬는데 저는 PMP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PMP 모르겠지요. 아, 전화 받을 때 손동작. 요즘 애들은 전화를 이렇게 받나요? 왜지? 이게 국룰 아닙니까? 이거지, 이거.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전화기가 이제 집 전화기 이제 수화기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때는 수화기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요즘 진짜 이렇게 쓰나요? 진짜 이렇게 쓰냐? 요즘 애들? 요즘 애들 진짜 이렇게 써? 좀 충격이네. 할머니 라떼 타임. 아, 조용히 하세요. 어허, 잼미나. 그치만 요즘 애들은 아마 PMP를 더 모르지 않을까? PMP는 진짜 좀 추억의 아이템이긴 하다. 요거도 하겠습니다. 아, 요거 아시나요? 자, 요거. 요 손잡이. 요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옛날 자동차들 창문 올리고 내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 창문이 올라가고 반대로 내리면 이제 창문이 내려가고 하는 그런 손잡이였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이거 진짜 요즘 애들은 진짜 모를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좀 어릴 때였어요. 저도 이제 한 초등학교 때쯤에 이제 작은아버지 차의 창문이 이랬었거든요. 처음 본다고 진짜? 이걸 처음 봐? 와, 진짜 처음 본다고? 진짜? 와, 이걸 몰라? 와, 바나나 TV.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아니면 뭐야, 그러면? 어? 쓸생, 바생이지, 뭐야, 그럼. 요즘은 뭐 배워? 봄, 여름, 가을, 겨울? 뭔 소리야? 에? 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진짜? 즐거운 생활이 이제 미술, 음악 이런 거였던 것 같다, 그지? 예체능, 그지? 맞아. 슬기로운 생활이 이제 기술 과정이고. 와, 진짜? 이게 바뀌었어? 와. 우리 때 여름 노래. 핫썸머 알아요, 여러분? 핫썸머. 너무 더워. 뭐시기. 핫썸머. 핫썸머 하는 노래 있는데. 이거 몰라? 몰라요, 이거를? 이걸 왜 몰라? 나 때는 핫썸머였는데. 아, 진짜 이 노래야, 진짜로. 투명해져! 핫서머! 오늘 가사 맞죠?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는 핫서머입니다, 여러분. 그치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더 충격이니까 일로 하겠습니다. 동방신기 5명, 2명! 500이 1은 0이다, 몰라, 얘들아? 와, 이거 좀, 박빙이다. 이건 모래지. 솔직히, 우레탄 바닥은, 이거는 좀, 뭐랄까, 오히려 아프지 않냐? 쓸리면 개 아픈데, 이거. 이거 좀 약간 박빙이다. 왜, 500이 1은 0. 아, 동방신기. 아무튼 요즘은 모래 놀이터에 있기 때문에, 동방신기 선택하겠습니다. 와, 떡볶이 사 먹게 14,000원만 주세요? 야, 진짜 요즘 떡볶이 비싸긴 해. 야, 나 때는 요 컵떡볶이 500원짜리지, 진짜. 근데 요즘 애들은 컵떡볶이 안 먹나? 요즘에도 그 없나요? 그 뭐지? 문방구나 이제 분식집에 500원짜리 컵떡볶이 안 먹나? 와. 야, 근데 이거 야, 팽이만화 하면 딱 블레이드 아니야? 나그 얼마 전에 그 발제비 베이블레이드 얘기해서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무슨 베이블레이드야? 탑블레이드지. 나 저거 발제비 근데 자꾸 베이블레이드 얘기해가지고 내가 팽이도 샀잖아. 이거 아니, 무슨 베이블레이드야? 탑블레이드지. 이거 진짜 좀 억울하다니까? 어? 돌려볼까? 보이냐, 얘들아? 의자에 돌리겠습니다.
아, 3, 2, 1, 고 슛! 아이고, 잘 돈다.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긴 하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돌고 있습니다. 짜란. 여기 돌고 계세요. 쓰러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따플레이드 세는데, 막, 만당이랑 발제비랑 자꾸 베이블레이드 얘기를 하잖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때는 탑플레이드였단 말이야. 이걸로 하겠습니다. 와, 야자타입이랑 반모하자. 이거 너무 진다. 맞아, 나 반모라는 말 진짜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반모 알아요? 요즘 애들은 반말 모드라고 한대. 말 놓자는 거 이제 반모하자라는 걸로 한대. 반란모이 아닙니다. 야자타임이지 우리 땐. 텔레토비 햇님을 누가 몰라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몰라? 진짜? 텔레토비 햇님 몰라? 어... 근데 솔직히 우리는 야자타임이란 말도 잘 안 쓰긴 했어. 와, 텔레토비를 몰라? 진짜 미쳤다. 이거 안 나. 놀토. 놀라운 토요일 이러고 있네. 야, 요즘 애들은 놀는 토요일도 몰라. 이거 요즘 애들은 놀토도 모르지 않나? 와, 네이트 버튼. 님들 이거 네이트 버튼 알아요? 이거 누르면은 그냥 그날부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 누르는 순간 요거 빨간색 이거 겁나 눌러야 돼. 요 네이트가 이제 인터넷 접속 버튼인데, 요즘처럼 이제 와이파이라던가 뭐 데이터 이런 게 없을 시절이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굉장한 돈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가지고 이 네이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냥 돈이 그냥 콸콸콸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네이트 버튼 누르는 순간 이제 요 취소 버튼을 겁나게 눌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랬었다. 그래서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이트 바나나 TV. 반신의 뜻은 반만신인 상태. 아, 뭔 반말 모드 신청이야. 아, 이놈의 반말 모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아, 그놈의 반말 모드. 아, 반말 모드가 뭔데 그렇게 자꾸 그러냐. 그냥 우리 말 놓자 이러면 되지. 뭐 우리 반모 할래 이러냐. 반신은 그치. 그래, 볼리베어지. 아, 난 반말 모드는 정말 모르겠다. 아, 근데 이거 좀 신기하긴 했는데 요즘 애들도 윈도우 마침표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텔레토비는 진짜 모르나? 철 한자 구. 야, 철 한자 구 알아요, 님들? 철 한자 구? 이거 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할 때 유행이었었는데, 철 한자 구 하면은 볼록할 철자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참 많이 썼었어요. 볼록할 철. 철 한자 구 하면 저거 나옵니다. 아, 하지 마! 여기다 가지 마! 여기다 가지 마! 아무튼, 뭐, 그랬었다는 이야기고. 어, 저거 따봉도. 따봉은 네 아니야? 네? 어, 네 한자 사다. 네 한자 사. 따봉. 많이 썼었지. 라떼. 라떼는 말이야. 저 왜 따봉이냐고? 이 모양이잖아. 따봉. 네, 저거 많이 썼었어. 저거랑 철 한자 구. 어이가 없다고? 아니, 나 때는 저렇게 썼었어! 니가 뭘 알아! 어? 야, 이 젊은 놈들아. 젊은 놈들이 뭘 알아. 어? 나 때는 저렇게 썼다, 이 말이야. 저거 보니까 이게 더 낫겠네요. 요즘 애들은 저런 것도 모르는구만. 바나나 TV. 아, 전자사전이랑 미음 한자. 솔직히 미음 한자보다는 철 한자 구다. 이제 복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추억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 한자구. 그래가지고 이제 미음 한자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전자사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욕철이었어, 진짜? 아, 결승전이야? 아,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지, 네이트지. 이거 진짜 이 멸망 버튼. 진짜 내 세대 아니면은 진짜 이거 이해 못할 거다. 진짜 네이트. 요즘 애들은 진짜 그 인터넷을 편하게 쓴다니까. 그 요즘 뭐 5G에 막 와이파이에. 야, 요즘에는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그때 미국 갈 때 뭐 비행기에서 와이파이 되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참, 요즘 애들은 요 네이트 버튼의 그 참맛을 모른다. 이거 이 얘기야. 아, 결승전 우승은 네이트 버튼이 되었습니다. 랭킹 한번 볼까? 아, 1등이 이거야? 전화 받을 때? 이거? 이거는 뭐 충격이긴 한데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접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은 이 수화기 있는 전화기를 잘 안 써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전화기라고 해도 잘 모를걸? 전화기. 전화기라고 하면 뭔 전화기? 무슨 뭐 틀딱이세요? 헤헤 이러면서. 그럴 텐데. 아, 네이트가 9등이네. 생각보단 순위가 좀 낮네요. 뭐 근데 그렇다. 충격적인 세대 차이 월드컵 랭킹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애들은 그 뭐야 철 한자 구도 모르고
그러고 아주 그냥 글러먹었어 아주 그냥. 다들 욕 필터 걸리기 싫으면 철 한자 구하세요 여러분. 아셨나요?